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폐암을 담당하고 있는 조교수 홍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폐암의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폐암의 강의를 하게 되면 주로 폐암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폐암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리고 이런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면역항암제를 제외하고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정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라고 하는 NGS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저희 연세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이미 웹툰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웹툰 제목은 엔딩 캔서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고리타라는 웹툰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웹툰 작가님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꼭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잘 아시다시피 이제 숨사랑 몸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소는 카페.네이버.com에 슬러시에 LUNG, 이제 LUNG, LUNG이 이제 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웹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저희가 뭐 면역항암제, 뭐 표적항암제, 뭐 NGS, 뭐 내성기전 뭐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실어놓았으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암의 종류는 이제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눠지고요.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다. 세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이라고 불리고, 그 나머지 폐암을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부릅니다. 즉, 병리학적으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폐암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고, 전체 폐암의 한 85%를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비소세포 폐암도 좀더 세부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선암이라는 암이고, 한 전체 비소세포 폐암의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평평상피 세포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암이란 말의 이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요. 샘 선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샘 모양을 이루는 암이란 뜻이고요. 착한 음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암 통계를 보시면 이제 폐암은 전체 발생률에 있어서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생겨서 발생률에 있어서는 약 4위 정도를 차지하지만, 사망률에 있어서는 한 1년에 한 1만 8천 명 정도 사망해서 사망률에 있어서는 당당히 이제 1위를 기록하는 암입니다. 왜 이렇게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자료인데, 폐암을 이제 진단 당시 병기를 봤을 때 4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45%, 거의 반수고요. 3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18%. 이렇게 후기에 이미 진단되었을 때 3기 또는 4기 환자분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병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늦은 병기에 발견이 되고요. 이건 다른 암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유방암의 예를 보시면 유방암은 0기부터 3기의 환자가 진단 당시에 거의 9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폐암과는 반대로 4기, 처음부터 4기 유방암은 한1% 미만 정도를 차지해서, 다른 암은 조기에 발견되지만 이런 폐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기 또는 4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고요. 또 이제 1, 2기 폐암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보통 1, 2기 정도 차지한다고 볼수 있고, 빨간색은 3기, 그다음에 연두색은 4기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4기 암은 뭐 다른 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위암도 역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 2기 같은 경우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거의 90%지만, 폐암은 1, 2기에 수술을 하였어도 다수가 재발을 하게 돼서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제 생존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이 되고, 1, 2기를 진단받은 이후에도 이제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많기 때문에 폐암은 이제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폐암 치료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이런 발전을 하게 된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이런 폐암을 좀더 세부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고요. 이런 비소세포 폐암을 이제 선암과 기타암으로 나누고 이런 선암에서도 이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암을 분류함에 따라서 저희가 폐암 성적이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1990년대 폐암은 그냥 단순하게 폐암 한 가지로 저희가 봤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연두색 부분이죠. 이런 일부의 소세포 폐암을 이제 분리하게 되고, 그래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치료법을 저희가 적응해 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비소세포 폐암도 이제 평평평세포암, 대세포암 같은 암을 또 분리하고, 그 중에 선암만 또 골라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선암도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뭐 EGFR, ALK, 뭐 ROS1 이런 돌연변이에 따라 현재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기 폐암 치료의 근간은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항암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주로 이제 주사로 맞고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맞고 나면 이제 구역구토가 있고 이제 탈모가 있는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면역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 자체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아무튼 표적 항암제의 원리는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뭐 일종의 적의 송유관을 끊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유명한 표적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EGFR, ALK, ROS1, BRAF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다 유전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유전자 변이와 그 치료법을 보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EGFR이죠. 전 우리 한국 인의 폐암에 있어서는 약 30에서 50%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검사는 이제 PCR이나 이제 정밀유전자 돌연변이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제 이레사, 탈세바, 지오트립 같은 약들이 이제 급여가 되고요. 타그리소는 2차 치료에서는 급여가 되고, 1차 치료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흔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ALK 전체 비소세포 폐암의 한 5에서 7%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면역 염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NGS를 역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젤코리, 자이카디아, 알레센자가 1차 치료에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드물긴 하지만 전체 폐암의 한 1에서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이제 ROS1, BRAF가 있고요. 이제 불과 이제 지난달만 해도 BRAF에 사용하는 라피나 메큐셀이 급여가 되지 않았지만 2020년 2월 중순부터는 현재는 급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돌연변이를 찾는 방법이 우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돌연변이를 찾는 방법에는 조직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우리가 세포 조직을 채취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EGFR 같은 경우에 제가 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EGFR을 PCR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ALK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벤타나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 제가 면역 염색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ROS1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검사를 하게 되는 RT-PC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ROS1을 검사하게 된 것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NGS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조직병리 결과지가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왼쪽 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데노카시노마, 즉 선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현재 본 상태가 아니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추가 검사들을 보통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ALK,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때는 PD-L1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EGFR을 이제 PCR 방법으로 저희가 검사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K는 없었고, PD-L1 방열률은 0%였고, EGFR은 이제 19번의 결손인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즉 저희가 하나하나 검사를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ALK에 대한 검사를 하고, PD-L1 검사를 하고, EGFR에 대한 검사를 하는 개별적인 방법이 가장 고전적인 저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검사 방법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우선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뭐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가격이 역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한 가지 검사만 내면 단한 가지 검사밖에 할수 없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EGFR 검사만 내놓고 ALK 검사를 누락하게 되면 ALK에 대한 검사 값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변이 중에서도 드문 것은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GFR에 대한 검사를 나갔는데 그중에 EGFR 돌연변이도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EGFR 엑선의 20번 삽입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데 이런 돌연변이법은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개별 검사법에서는 많이 놓치게 이런 개별 검사법과 반대되는 이제 검사 방법이 이제 NGS라고 불리는 이제 정밀 유전자 분석법 또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한 번의 검사로 이제 많은 돌연변이를 저희가 찾을 수 있고요. 기존의 이제 검사법으로 찾을 수 없던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NTRK, 뭐 MET, RET 같은 저희가 기존 분석법을 찾을 수 없었던 돌연변이도 찾고 잘 알고 있는 유전자. EGFR 같은 잘 알려진 유전자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드문 돌연변이, 아까 말씀드린 20번 삽입 돌연변이 같은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조직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기존 통상적인 검사법보다는 조직이 많이 필요하고, 물론 점차 이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길게 걸리는 것은 거의 한달 가까이 걸리고 있고, 물론 비용도 점점점 저렴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싼 것이 급여가 되더라도 한 40만 원 정도 하고요. 미국에 발주를 하는 이런 좀더 고가의 검사들은 300만 원 이상 하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가격이 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검사들을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은 이런 NGS를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뭐 같은 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런 표적 항암제의 큰 특징은 이제 주사제가 아닌 대부분 1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 복용하는 이제 경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1회사 갈색약 1회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EGFR 돌연변이 많이 쓰는 타세바라고 하는 약입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는 약제입니다. 이런 1회사의 효과에 대한 뭐 예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9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비소세포 폐암에 이제 선암이었고 EGFR에 21번에 있는 L858번 R 돌연변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 폐가 거의 이제 암덩어리랑 그다음에 아마 흉수와 가득 차서 잘 보이지 않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쉬시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숨이 굉장히 가쁘고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심했던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1회사를 복용을 하였고요. 길게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였더니 이제 왼쪽 폐가 거의 흉수도 많이 사라지고 덩어리도 많이 감소해서 게다가 이제 환자분의 이런 호흡곤란, 그다음에 기침, 가래 같은 증상들도 굉장히 호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적항암제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런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리, 뭐 최근에 타그리소 같은 이런 표적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분들의 특성은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약에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잘 듣는 것은 아니고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표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맞는 표적항암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항암제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만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명한 항암제들은 이제 EGFR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립, 타그리소가 있고요. ALK 억제제는 뭐 젤코리, 자이카디아, 알렉센자라고 불러 알렉티님, 뭐 알룸브릭 그리고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로라티님 이런 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EGFR 항암제의 효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리, 타그리소 같은 약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즉 표적이 있는 환우분들한테서 효과가 좋고요. EGFR 돌연변이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고전적인 돌연변이는 19번 결실과 21번 L858R 돌연변이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 이런 치료받는 환자의 한70% 정도는 종양이 30% 이상 감소하고요.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한달 이내에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효는 얼마나 가는가? 치료받는 환자의 약 50%에서 약효가 약 10개월 정도 지속을 하고요. 타그리소는 그거 좀더 긴, 한 19개월 정도 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는 환자의 한 80%가 1년 이상 생존하시고요. 50% 이상이 2년 이상 생존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한 EGFR 변이 양성, 이런 폐암 환자의 표준 치료는 이레사 탈세바 지오트립 타그리소 같은 EGFR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도 역시 한계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19번 결실과 21번 L858번 R이 가장 고전적인 돌연변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드문 EGFR 돌연변이에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20번에 생기는 삽입 돌연변이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치료받는 환자의 70%가 종양 크기 30% 이상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EGFR 돌연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제 듣지 않는 소수의 환자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분들은 경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의 크기가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약 10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결국에는 내성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1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 2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이 일정 상당수 되긴 하지만 역시나 폐암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쪽에도 사망하시는 분의 비율이 한 20%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에는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설사, 구내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사진 같은 걸 보여드리면 주로 이제 얼굴 쪽에 여러분 여드름 같은 발진이 일어나고, 그다음 손발톱 주위에 염증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레사의 부작용을 좀 요약한 표를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이레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가 피부 문제, 설사 문제, 구내염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쨌든 저희가 이레사 같은 약을 쓰면 전체 환자의 47% 정도가 피부 문제를 겪는다고 되어 있고요. 설사 문제는 한 30%, 구내염은 약7% 정도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3, 4단계 심각한 정도, 즉 약을 잠시 중단을 해야 되거나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는 비율은 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 설사는 한 3%, 구내염 같은 건더 적은 0.3%로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 가능한 정도의 이제 경도의 경한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1, 2세대 EGFR 돌연변이 억제제를 사용 중에도 결국에는 내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폐에 큰 덩어리가 있던 분이 이런 EGFR 억제제를 사용하고 크기가 감소했다가 영상상에서 다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저희 의사들은 이제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내성이 생겼다고 보여질 때는 내성이 발생한 원인을 꼭 찾게 됩니다. 왜 찾냐면 이런 내성 EGF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명한 내성 돌연변이가 존재하고요. 그 돌연변이에 대한 약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돌연변이의 이름은 이제 EGFR-T790M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이 놈은 이런 1, 2세대 EGFR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분 중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전체 그런 환자분들의 약 50에서 60% 정도가 이런 돌연변이를 갖게 되고요. 내성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좀더 고전적인 방법은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혈액을 통한 내성 검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실험적이긴 하지만 소변으로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현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1, 2세대 EGFR 돌연변이 억제제를 사용하다가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행스럽게도 현재 치료 약제가 존재하고요. 그 약제는 3세대 EGFR 억제제인 타그리소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분의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49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폐선암 4기셨고 EGFR 돌연변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돌연변이인 19번 결손이라고 한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오른쪽 폐에 이제 이런 덩어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흉막에도 결절들이 있어서 4기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레사를 복용하시면서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감소하셨고, 1년까지도 잘 지내시다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 폐에 있는 덩어리가 커지고 이런 흉막에 붙어 있는 늑막에 붙어 있는 이런 결절들도 좀더 커지는 즉 질병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흉수도 차고 이 오른쪽 폐에 있는 덩어리도 더 커져서 저희가 내성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내성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재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제가 진단 시에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재조직 검사라고 하는데 EGFR의 19번 결소는 그대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T790M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세대 EGFR 억제제인 타그리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타그리소를 사용하면서 이제 원래 보이던 원발 부위도 많이 감소하였고 흉막에 보이던 이런 흉수도 거의 다 감소를 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내성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조직 검사 사실 굉장히 힘들죠. 보통 입원이 필요하고 뭐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 입원하는 이런 힘든 검사들인데 꼭 이런 조직 검사로만 알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혈액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혈액 검사는 혈액 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미량의 DNA를 갖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또 현재 또 보험 상황에 있어서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감사가 가능하고 매번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혈액으로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분이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못 받거나 아니면 위치가 좋지 않아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직 검사를 이미 했는데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정 횟수도 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단한 번만 인정합니다. 즉, 환우분들이 원하신다 그래서 매달 검사를 한다거나, 뭐두 달에 한번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3세대 표적항암제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런 3세대 표적항암제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아니지만, 뭐 불과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법의 표준은 1, 2세대 EGFR 표적항암제를 사용을 하다가 내성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하고 T790M이 나오면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바로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3세대 표적항암제가 뭐한 11개월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이런 약은 처음부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처음부터 사용했더니 이걸 합쳤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내성이 안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3세대 표적항암제를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한 군과 이레사나 탈세바 같은 1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한 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약제를 쓰고 내성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를 봤더니 이제 이레사 탈세바는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정확한 숫자는 10.2개월, 즉 10개월 정도가 나왔고요.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약 19개월,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수치가 나왔죠. 생존 기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 생존 기간을 보면은 약을 연결해서 쓴 경우에는 31개월이었고요. 처음부터 더 강력한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까지 생존해 계신 생존자의 비율을 봤더니 1세대로 시작하신 분들은 44%, 3세대로 시작한 분은 54%로 어쨌든 처음부터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들이 현재로서는 많은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양인 결과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레사 같은 약을 썼을 때는 24개월밖에 가진 않지만 처음부터 타그리솔 쓴 경우에는 43개월. 이 생존율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만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존 기간이 35.8개월 대 37.1개월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녹색일까요? 녹색이 이제 기존 약진데 후반부에 가면 기존 약대를 썼던 분들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2020년 3월 현재에 있어서 1차 타그리소는 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이제 월 430에서 한 45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약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희 국내 학계에서도
어떤 치료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요. 뭐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어떤 치료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개개인에 대한 맞춤, 예를 들어서 연세라든가, 뭐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전신 수행 능력, 환자분이 상태가 좋다든가, 아니면 누워 계신 분이라든가, 뭐 이런 전신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뇌전이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 치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는 사실 본인을 담당하고 계신 아니면 환자분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의분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의분과 충분한 상의 이후에 치료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이제 질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면역항암제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먼저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주에 8 돌연변이가 있는데 요즘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답변을 드리면 표적 항암제 대상자는 사실 면역 항암제보다 표적 항암제가 훨씬 더잘 듣고요. 저희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제 EGFR, ALK 양성 환자는 면역 항암제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ALK 양성 환자는 면역 항암제 단독 치료는 거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제에서도 내성이 생기고 더 이상 사용할 표적 항암제가 없다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이런 환우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표적 항암제 대상자는 반드시 표적 항암제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 2차, 어쨌든 1차 처음부터 타그리솔 썼든 아니면 기존 다른 이레사나 타세바 같은 약을 쓰다가 타그리솔로 넘어갔든 그 타그리솔의 내성인 경우에는 어떤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이두 가지 경우겠죠. 이렇게 약을 연결해 쓴 다음에 저희가 내성이 생긴 경우 아니면 처음부터 타그리솔을 쓴 다음에 내성이 생긴 경우 어떤 약제를 써야 되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어쨌든 현재까지 표준 치료는 세포 독성 항암제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팅이라 그럴까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약 임상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가장 권유를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정리를 한번 EGFR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무튼 이 EGFR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 특히나 한국에 있어서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가장 흔한 유전자 돌연변이고요. 한국에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EGFR 돌연변이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19번 결손, 그리고 21번 L858번 R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두 가지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2세대 표적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고, 내성이 발생하면, 내성에 있어서 T790M이라는 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3세대 표적 항암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음성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치료는 일반 항암 치료밖에 없어요. 일반 항암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 물론 현재로서는 보험이 되진 않지만 사용할 때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 얘기를 몇번 들었지만 현재 EGFR 20번 삽입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표적 항암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가장 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것을 가장 권유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T790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니면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다가 내성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시험에 참여를 가장 권유를 드립니다. 다른 돌연변이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LK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고 처음에 이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전체 비소세포 폐암의 한5% 정도를 차지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약 4가지 약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1세대라고 불리는 약이 약 10년 전에 나온 젤코리라고 하는 약이고요. 2세대가 이제 자이카디아, 알렉센자, 그리고 3세대가 이제 알룬브릭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로브렌자라는 상품명으로 로라팀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 있는데 2020년 3월 현재로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승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ALK 변이가 있는 것도 이제 치료 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세포 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물론 표적 항암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EGFR 돌연변이와 마찬가지로 의사들마다 약간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우선 1차에서 이제 알렉센자 같은 약을 먼저 쓰고 2차에서는 그냥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1차에서 젤콜이라고 하는 1세대를 쓰고 연결해서 자이카디아, 알렉센자, 알룬브릭 같은
이런 약을 쓰고, 만약에 여기서 내성이 생기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표적 항암제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주사로 맞는 세포독성 항암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가능하면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가장 권유를 드립니다. NGS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NGS, 아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8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이제 폐 선암 환자분이었고, 뭐 1차 치료제로 뭐 알림타 시스플라틴을 했었고요. 2차 치료제로 이제 키투르다라는 약도 뭐 면역항암제도 사용해봤고, 3세대로 뭐 젬자, 이제 카보플라틴 이런 약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로서 이제 약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여서 이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참여하지 않거나 NGS를 하지 않았으면 남은 약은 사실 도시탁셀이라고 하는 탈모가 있고, 사실 10명 쓰면 제가 반응률을 한10% 정도로 설명하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만 가진 약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제가 이제 NGS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RET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RET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된 이런 폐암에서 승인된 표적 항암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BLU667이라고 하는 이런 임상시험이 있어서 이제 작년 3월부터 이 약제를 투여를 하였고요. 이쪽이 이제 왼쪽 폐고요. 이건 이제 주로 간인데 한 일주기 정도, 한 6주 정도 이제 복용을 하였더니 이 크기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초반 크기, 특히 이제 간을 보면 잘 아실 수 있는 간에 이제 이만큼 덩어리가 있던 것이 이렇게 감소해서 길이로 쟀을 때는 전체 암의 한37% 정도 감소한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82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뭐 EGFR, ALK, ROS1은 없었고, 뭐 PD-L1이라고 하는 발현율은 1%에 불과해서 1차 항암제는 뭐 세포독성 항암제인 이제 알림타, 시스플라틴을 사용했고, 이분도 여기서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고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 도시탁셀이라든가 아니면 키트루다 정도밖에는,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면역 항암제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분도 NGS라고 하는 검사를 했고요. 기존 검사법에서 찾을 수 없던 MET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찾았습니다. 그런 앞에 있는 RET처럼 이제 MET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에 현재 승인되거나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기관에는 이제 카프마티닙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이 있어서 카프마티닙 임상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우분의 주폐 병변은 오른쪽 밑에 폐에 덩어리가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종격동에 있는 림프절이라든가 반대편 폐에도 있었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66% 이상 폐암이 감소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NGS라고 하는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지 사실 알아챌 수가 없었을 거고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임상시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S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임상시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이런 폐암 환우분들한테는 이제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혈액 NGS로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62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뭐 EGFR도 없었고 ALK도 없었고 ROS1도 없었고 PD-L1도 음성이었습니다. 이분도 뭐 앞에 환우분들과 똑같게 초반 치료는 이제 알림타, 시스플라틴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였고, 역시나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뭐 현재로서는 티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나 역시 앞에 보여드렸던 뭐 도시탁셀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혈액에서 이제 NGS를 했어요. 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혈액 NGS라는 걸 했고, 현재 이제 가던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방법이 한 300만 원 넘게 비용을 지불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이분이 분명히 조직에서는 EGFR이 없었는데 혈액 검사를 하니까 EGFR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세바 약을 시작을 했었고요. 타세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병변들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 항암제를 좀 정리해 드리면 EGFR 양성 환자분들은 이제 현재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립, 타그리소라는 약이 존재를 하고요. ALK 양성인 환우분들한테는 젤코리, 알렉센자, 자이카디아, 알룸브릭이라는 약이 존재하고,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ROS1 양성에서는 현재 젤코리, ALK 양성에 쓰는 같은 약을 사용할 수 있고, BRAF 양성 환자분들한테는 라핀나 메큐셀이라고 하는 이런
경구로 복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적이 있는 분들은 이제 표적 항암제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제 부작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성이 발생하고요. 이 내성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표적 항암제를 다 소진하고 나면 결국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뭐 조직이나 혈액 검사를 통한 이런 NGS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찾지 못했던 돌연변이를 찾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이라는 글씨 아래에 질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신 질문은 다른 환우 분들께는 보이지 않고 교수님과 저희 사회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질문창으로 연결되며 여기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환우 분들께는 보이지 않고 교수님과 저희 사회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61세 서남 4기 환자분 보호자분이시고요. 현재 1년 넘게 이레사를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내성 없이 이레사를 오래 드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레사를 쓰면은 평균 효과가 한 10개월 정도 간다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분이 짧게 가고 어떤 분이 늦게 가는지 사실 저희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이레사를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드물긴 하지만 이제 이레사를 드시다가도 부작용들이 심해서 아니면 본인이 뭔가 불편해서 약을 좀 정기적으로 안 드시고 띄엄띄엄 드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런 내성을 생기는 데 있어서는 좀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전이가 뇌전이, 뇌척수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증상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일찍 뇌전이나 뇌척수전이를 알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구역구토랑 두통입니다. 만약에 두통이 평소에 없던 두통이 생기고 그런 두통과 더불어서 구역구토감들이 생기면 저희가 뇌전이를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고, 대부분 아마 머리, 뇌에 대한 MRI 촬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이제 4기로 1회사를 복용 중인데 아마도 부작용이 심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에 한번 부작용을 생긴다고 하시고요. 2일에 한번 드신다고 하시고, 현재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T790M 내성과 그다음에 L858번이 동시에 발견됐다고 하십니다. CT 결과는 폐는 결과가 유지돼서 1회사를 2년째 복용 중이신데, 피부 트러블로 약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2일에 한번 드셔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타그리솔을 드시는 것이 병도 더잘 잡고요. 내성도 분명히 적을 거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승인 기준과 급여 기준, 보험이 되는 기준이 있고요. 현재 타그리솔의 급여 기준은 T790M이 나온 거 플러스에서
CT 결과나 이런 영상 검사에서 병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약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변경을 하게 되면 보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그리소 복용 후에 혈액 및 CT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제 언제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완치라고 하는 것은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만으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을 진단받고 특별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년 정도 경과를 본 다음에 거기서 검사 물론 암에 따라 좀 달라요.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0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통상적인 고형암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만약 타글소를 계속 복용 중이시라면 이걸 사실 완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글소를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끊고 5년 이상 지나야지 되는데 아마 복용하였던 이유 자체가 사기셔서 복용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사실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완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타그리소 복용 중에 내성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NGS 검사를 해볼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한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검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 검사 결과를 갖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해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NGS 검사는 내성이 발현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기 선암이신데 이제 표적항암제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제 암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수술을 할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4기 선암도 4기 환자분도 표적항암제나 또는 면역항암제나 사용을 하다가 크기가 많이 줄어들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수술은 완치 목적의 수술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항암제가 기간을 발휘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 2세대 표적항암제 같은 EGFR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만약 이런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설사하더라도 약은 뭐 저희 보통은 평생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수술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면 수술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폐는 오른쪽 폐가 세개 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 폐가 두개 옆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 폐를 전부 다 절제하는 전폐 절제술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범위가 너무 큰 경우 전폐 절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쪽 폐를 다 절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4기라고 하면 분명히 전이가 있을 텐데 전이가 너무 많아도 힘듭니다. 보통 저희가 전이의 개수를 뭐 이것도 역시나 뭐 의사들마다 조금 판단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가장 권유되는 방법은 3개 이하의 기관에서 5개 이하의 전이가 있는 경우, 즉 3개 이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뇌랑 간이랑 뼈에만 있고 뭐 다른 쪽에 전이가 없, 이렇게 3가지 기관까지만 있고 전이의 개수가 다 합쳤을 때 5개 미만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보통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요. 아무튼 표적항암제를 복용하시다가 암의 크기가 줄어서 수술하는 분은 사실 전체 이 표적항암제 복용자의 10명에 한명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과가 굉장히 좋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렉센저 다음에 알룬브리기 가능하셨다고 여쭤보셨는데, 예, 가능은 한데 이제 보험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보험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29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점액성 선암 수술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 중이시라고 하는데 돌연변이가 없는데 향후 재발하게 되면 약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표적항암제는 없지만 면역항암제라든가 세포독성항암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지금은 돌연변이가 아마 NGS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NGS를 해보면 저희가 점액성 선암 같은 경우에는 KRAS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상당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KRAS에 대한 이런 표적항암제는 현재는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뭐 많은 임상 시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임상 치료 중에 있는데 타그리스와 임상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치료 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상 치료에 참여가 가능하신가? 아마 이 질문은 다르게 보면은 한 가지 임상을 하고 계신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임상이 끝나게 되면 다른 임상에 참여가 가능하나?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 어떤 임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 종을 결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뭐 폐암이냐, 뭐 유방암이냐, 위암이냐 이거에 따라서 임상이 존재하고 1차 치료냐, 2차 치료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데 만약에 타그리소와 뭐 이런 지금 상황이 1차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1차 임상이 끝났을 경우에는 2차 임상 중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것도 있고 이제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61세 여성분이고요. 타그리소를 21개월째 복용 중이라고 하시고 내성이 오면 NGS를 검사하는 게 좋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100%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이 연구 결과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을 때 NGS를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BRAF라든가 ALK 같은 돌연변이가 한1% 미만에서 존재를 해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런 약을 사용하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C797S 이런 EGFR의 돌연변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뭐 존재하는 약은 없지만 제가 많은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C797번 S를 억제하는 EGFR 표적항암제를 보통 4세대 표적항암제라고 하는데 아직 판매되는 것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NGS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 권유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KRAS 변이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없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예, 현재 시중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 FDA라든가 한국 식약처가 승인한 약은 없고 현재로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권유를 드립니다. KRAS는 꼭 폐암에만 있질 않아요. 가장 흔한 곳은 이제 췌장암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고 이런데 이런 암종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제 KRAS에 대한 임상시험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혈압 상승과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쓸지 아니면 휴지기를 잠시 갖는 것이 나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도 BRAF 양성 환자분 같아요. BRAF가 있으면 라큐나 맥스틸 같은 경우에는 혈압 상승이 오는데요. 사실 아마도 휴지기를 갖고 재복용을 하셔도 다시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증상이 심하시면 잠시 약을 휴지기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지셨다가 혈압약과 함께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것을 좀더 권유드립니다. 다른 방법에는 약의 용량을 낮추는 게 있어요. 근데 혈압 상승 정도로는 약의 용량을 낮추는 것은 조금 아깝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제의 용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파운데이션 원 검사를 하셨는데 다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를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거의 없긴 한데 아주 쪽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밖에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조직을 통한 파운데이션 원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하고요. 혈액 검사는 그거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를 발견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파운데이션 원이라고 하는 것도 큰암 덩어리 중에 일부만 띄어서 한 거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암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부의 돌연변이를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표적항암제의 치료제의 효과랑 이제 부작용이 비례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EGFR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EGFR 표적항암제가 먼저 나왔고, 약이 먼저 나왔고, 이 약이 누구한테 잘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작용과 표적항암제 효과가 비례한다고 뭐 저희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EGFR 표적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분은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 있는 환자분은 부작용과 이런 효과가 비례하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의와 상담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표적항암제, 뭐 NGS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환우분의 어떤 상황은 사실 그 본인을 진료하고 계신 교수님이나 주치의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상담을 하시고요. 제가 발표드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공부하시고 주치의 교수님과 좋은 관계 갖고 많이 여쭤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